없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친 죄밖에 없는 두 여성 기정의 노동자가 총탑에 올라간 지 이제 사흘은 200일입니다. 박성훈 회장님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저 총탑 위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졸이질 정도로 두동지에 대한 죄송함과 함께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 하는데 건강도 건강이지만 발 한번 삐끗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저 위험한 공간 저기는 하늘 감옥이고 사지입니다. 박성훈 회장님 재능교육 교육그룹이지 않습니까? 이런 반교육적인 처사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우리 재능동지들의 투쟁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투쟁입니다. 1999년 역사적인 파업과 합법노조 결성으로 이 땅 비정규 투쟁에 기치를 올렸던 투쟁이고 2000년 7월 27일 최초의 단협 체결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역사에 신기원을 이뤄낸 그런 아주 자랑스러운 동지들입니다. 이 동지들이 2007년에 한 번 더 단역갱신을 하고 지금 해지된 채로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헌법 33조 노동상권 보장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200만이 넘는 노동인권을 박탈당한 우리 특수고용 비정규 노동자들 사람 대우받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1천만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로 하향 평균화되는 이 개미지옥 현실 그 매개가 되고 있는 게 특수고용과 단축고용으로 대표되는 악질적인 비정규직 고용인대들입니다. 법적인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함부로 자르기 위해서 일회용품처럼 대우할 수 있는 그런 고용 형태로 비정규직 양산되고 남용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큰 기업들 앞장섰습니다. 삼성현대뿐만 아니라 재능을 위시한 교육그룹들 다 앞장섰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아무리 강조하면 뭐합니까? 비정규직이 천만이고 특수고용 노동자가 250만인데 그깟 비좋은 계산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200여일에 가깝게 종착 농성 투쟁을 해온 오수영 여민이 두동지역계 일만 십자가처럼 이렇게 이 무거운 짐을 얹어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성훈 회장이 직접 이제 사용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미 합법적인 단역을 두 차례나 맺었고 이미 실증법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노조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재능노조 인정하지 않고 박성훈 회장 이 사태기라 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럼 바보 같은 사용자라면 퇴진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절절한 정말 우리 두동지에 대한 재능동지들에 대한 미안함을 담아서 재능사책이 이제 전향적인 대책을 이번 집중연설에서 낼 것을 정말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를 위세해서 전국의 30여개 비정규 노동단체들도 재능투쟁에 좀 더 힘껏 연대해서 이 싸움이 200일 종단동성을 넘기지 않고 추석을 넘기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연대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